평양에서 보낸 비밀 조직 영상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준다 말이야. 어, 한 남자가 김일성 표식비 앞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비석에다가 먹물을 여러 차례 뿌려버린다 말이야. 유튜브 새 조선이라는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 말이야. 요 채널을 보면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묘 비석보다만 낮은 김가의 흔적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파괴한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수령 독재에 불법적으로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해방하고자 평양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비밀 전사들로 조직된 결사항전의 저항정부다 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야. 이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각 나라 북한 대사관 앞에서 정훈이 얼굴에 X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자유조선을 위한 연대라는 문구를 보여주나 말이야. 이들은 최우선 목표는 김가 세습의 종식, 유일한 숙청 대상은 오로지 독재자 김정은 뿐이다 라고 말하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의 자유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새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이들은 북조선에서 식인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제보받았다, 북한 내 또 다른 반체제 조직과 연락체계도 구축했다 라며 북한 안에 반체제 조직들이 하나가 아니며 이들이 힘을 합쳤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김일성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고작 저거하는데 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냐 라고 할 수 있는, 평생 세뇌당하다가 스스로 그 세뇌를 깨뜨리는 저 장면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란 말이야. 우리 정은이, 최후의 만찬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이야. 푸틴 형, 나 어떡해? 덕나 괜찮아. 대화도 해결하자고 불러놓고 독을 탄 홍차를 주면 돼. 홍차! 오, 맛있다. 어떻게 홍차는 입에 좀 맞으세요? 홍차요? 저한테 커피 주셨는데요? 아, 제가 커피 드렸구나. 그럼 제가 마신 게...